여러 시트에 동시에 같은 값 또는 서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트별로 값을 입력하고 셀 서식을 편집합니다. 시트를 구성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도 말이죠. 물론 시트 1에서 작업을 끝내고 다른 시트로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타가 있거나 서식 일부를 모두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시를 보면 시트 1과 시트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시트의 구성이 거의 똑같지만 일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눠진 경우 문서의 공통 영역을 한 번에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시트에 동시에 같은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트 그룹 설정을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1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시트 1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시트 2를 선택하면 됩니다. 워크시트가 모두 선택되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됩니다. 그룹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편집합니다. 예시에서는 셀 서식의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셀 값의 내용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수정하였다면 그룹 해제를 위해 시트 1을 선택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수정하지 않았던 시트 1의 내용 및 서식이 시트 2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시트의 내용이나 서식을 동시에 바꿀 때도 이용하지만 문서가 완성이 되고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입력할 때 상당히 편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